굿모닝뷰 전날 있었던 주요 기업 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상장사 신라젠의 주식 거래가 오늘부터 재개됩니다. 앞서 신라젠은 문은상 전 대표 등 전직 경영진의 횡령과 배임으로 2020년 5월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해서 주식 거래가 정지가 됐었습니다. 이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는 신라젠에 2020년 11월 개선기간 1년을 부여했고 이 올해 1월에 상장 폐지 결정을 내렸었는데요. 이 2월에 코스닥 시장위원회는 다시 6개월의 개선기간을 부여했습니다. 이 신라젠은 개선기간 동안 연구개발의 인력 충원 그리고 기술위원회 설치와 같은 개선 계획을 이행을 했는데요. 이에 코스닥 시장위원회는 심의 결과 신라젠 상장 유지를 어제 결정했습니다. 신라젠은 연구 개발에 매진해서 경영 정상화를 이뤄나가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요. 바로 오늘부터 주식 거래가 재개가 됩니다. 약 2년 5개월 만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시장에서 주목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그룹이 2025년까지 모든 차종을 무선 업데이트가 가능한 이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이 하드웨어가 주축인 자동차 제조 업체에서 벗어나서 이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한 IT 모빌리티 기업으로 완전히 거듭나겠다 이런 취지인데요. 2025년부터 판매되는 모든 현대차 그룹의 차종을 이 언제 어디서나 업데이트되는 SDV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고객이 서비스 센터에 방문하지 않아도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이 차량의 성능을 개선하고 이 원하는 기능을 탑재할 수 있게 됐는데요. 2023년부터 출시되는 신차부터 기본 탑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SDV로의 전환은 수익성도 상당 부분 개선될 것이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요. 2030년까지 관련 분야에 총 18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는데 이 플랫폼을 공용화해서 이 제조 원가를 20% 이상 절감한다는 목표를 세우기도 했습니다. 이 현대차의 움직임도 계속해서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음 뉴스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게임주에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게임주는 최근 한 달 사이에 20% 이상 낙폭을 기록했고요. 또 넷마블과 카카오게임즈, 펄어비스는 52주 신저가를 재차 경신하기도 했는데요. 어제 넷마블도 3개 분기 연속 영업 적자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에 낙폭을 계속해서 키워가기도 했습니다. 카카오게임즈와 펄어비스도 올해 주가가 반토막이 나기도 했는데요. 카카오게임즈는 올해 들어서 60%가량이 떨어졌고요. 펄어비스는 70% 가까이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게임 대장주인 크래프톤 역시도 목표 주가를 줄하향하고 있는데요. 증권가에서는 신작이 흥행하는 게 게임주 주가의 상승 핵심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케이프 투자증권은 3분기에도 게임주의 주가 상승을 이끌 만한 대형 신작은 부재했다면서 게임 성과가 부진하다 보니 게임사들의 3분기 실적 역시도 전분기 대비해서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는데요. 4분기에 신작 성과가 날 종목도 뽑기는 했습니다. 컴투스와 데브시스터즈를 뽑기도 했는데요. 게임주 관련한 내용도 시장에서 계속해서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음 뉴스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오일뱅크와 롯데케미칼이 합작사인 현대케미칼에 중질유 기반 석유화학 설비인 HPC를 준공하고 친환경 화학 소재 사업 진출을 본격화하기로 했습니다. 이 HPC 프로젝트는 현대케미칼이 3조 원 이상을 투자한 초대형 석유화학 신사업인데요.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석유화학 분야의 사업 포트폴리오를 이제 다각화하게 됐습니다. 이 HPC의 가장 큰 강점은 원가 경쟁력인데요. 이 기존 석유화학 공정의 주 원료인 나프타보다 저렴한 원료를 선택적으로 투입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김교현 롯데케미칼 부회장은 이번 프로젝트는 현대 오일뱅크와 롯데케미칼 양사의 시너지를 더 극대화하는 대규모 석유화학 투자라면서 이 사업 경쟁력을 높이고 나아가 국가에도 보탬이 되겠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 롯데케미칼과 현대 오일뱅크의 합작사인 현대케미칼 소식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뷰의 김예솔이었습니다.